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예, 상당히 지금 아직도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빅스텝 5월달에 이미 0.25를 그죠? 25를 올렸고요. 0.5포인트를 올렸고요. 다음에 6월달, 7월달 역시 0.5포인트씩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단장기 국채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채질을 한다. 이래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미국 시장을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역시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지수도 역시 신저가, 디램 익스체인지도 역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신저가를 깼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한 종목들이 진짜 직격탄을 맞았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서깨미들이 지금 20조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파랗게 물들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QQQ ETF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인베스코 EQQ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ETF를 들어가서 상당히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ETF를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뭐 여기를 너무 많이 투자 ETF를 너무 많이 투자했고요. 테슬라도 물론 떨어졌지만 특히나 이제 테슬라 예 여기는 그래도 덜 떨어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또 인베스토 그렇지만 넷플릭스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또 니콜라스 그 모터 니콜라 모터 이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로블록스도 그랬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리비안 오토 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서 투자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네요. 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관액이 682억 달러, 86조 원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 손실이 상당히 지수의 3-4배에 달한다. 특히나 QQQ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또 상장지수 펀드 ETF에 많이 사들여갖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주식도 힘든데 더군다나 미국 가서 주식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식도 지금 작년 7월달 이후로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신저가 오늘 다행히 5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일은 아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래서 14포인트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는 그런 5월 10일이었는데요. 어쨌든 반등을 해줘서 내일은 아마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렵고요. 또 오늘도 있죠. 신용으로다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 매매를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개파락을 하게 되면 신용이 상당히
반대매매로 상당히 많이 털리는 경우를 제가 과거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아침에 그저 개파락으로 내려떨어지면서 이런 어려움 올때 오히려 반대매매가 나오면 오히려 양 상승하는, 여기도 개파라고 나왔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서 오늘은 아마 반대매매가 나가서 지수가 반등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매매가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요. 자, 신용 한 사람들도, 제 방에 있는 사람도 신용 걸었다가 오늘 2천만 원이 깨졌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신용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신용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신용 쓰려면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이 더 이자가 싸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유리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 써서 이자도 비싼데 그죠? 싸게 준다고 신용을 갖다가 뭐죠? 유혹해서 신용 쓰게 만들고 결국 손실을 만드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뭐 아예 다안 쓰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국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신용을 쓰지 않는 것이 투자에 바람직한 고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거의 막바지에 당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휴전이 된다 그러면, 휴전이 되면 전후 복구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전후 복구 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지금 오늘 그 EU의 그 수장이 러시아가 이제 382조가 그 뭐죠? 동결이 자산이 동결이 됐는데요. 이것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사업에 일단 그 재건에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오늘 업종의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재건을 하는 거니까 교량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파괴가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기계 업종이죠. 여러분이 이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데 기계 업종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계 업종 이 종목들이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스코, 그죠? 도로교통 관련 기업. 물론 아직은 뭐 그렇게 그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다스코가 금속 광물, 그다음에 여기가 도로 안전 시설, 차량 방어 울타리, 이런 도로 안전 시설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토목 시설. 기업은 뭐 아직 그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기 순이익도 적자고요. 그렇다고 자본금은 87억인데 뭐 부채 비율 138%에 유보율 1,337%. 당장 이것은 뭐그 감자가 돼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얘가 기업으로다가 일단 도로교통 쪽에 관련해서 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모. 얘도 마찬가지죠. 대모도 역시 그 기계 업종. 그러다 보니까 유압 브레이커, 그다음에 뭐죠? 건설, 그다음에 굴삭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67%에 유보율이 1000%니까 당장 이 기업이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3년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마 또 건설 기계도 있고요. 현대 건설 기계도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우크라이나 만약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크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얘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 현대 건설이 아니라 현대.
현대건설기계인가요? 지금 이제 뭐 반등을 해주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아마 합세할 수 있다. 만약에 전쟁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투자해보는 전략으로 뭐 테마가 끝났다 이런 거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야, 어떻게 우리는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제는 서서히 좀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내일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유튜브 방송을 못 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그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물론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이미 매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건데, 참 이걸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 아쉽죠. 그죠? 그걸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투자자들이 그런 걸볼수 있는 그 안목을 갖고 주식을 대하면 상당히 그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출범에 대한 수혜주는 또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상당히 그 전망이 좋다. 그죠?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투자 측면에서 보면 숨은 수혜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더운 좋은 종목이 보이죠. 특히나 뭐그 지난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4조 수출한 그 엄청난 기업 넥스원 같은 경우 뭐 아주 잘하고 있죠. 뭐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이 탱크를 저지하는 미사일이 이제는 뭐 재고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의 이제 뭐 현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죠?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나면 아, 어떤 종목이 갈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걸안 들여다보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 더군다나 또 이제 국방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국이 아마 국방 예산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방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우리나라는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요. 또 각국은 또 그거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국의 아마 군비 경쟁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방산 업종은 상당히 좋은 희망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큰 아마 기회가 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분명히 좋은 그죠? 투자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갈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그 다음에 미리미리 볼수 없다면 결국은 유료 방송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벌써 투자의 안목으로 보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매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유료 방송에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고요. 그것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그럴 때는 일단 우크나 재건 사업에 당연히 필요한 것은 역시 기계, 그 다음에 건설 도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각국이 군비를 좀더 강화시키고 국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든지 자기네가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방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정부 수혜주들은 뭐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은 아직은 뭐 나가질 않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은 확실하게 그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뭐죠? 안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수익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한 번씩 들여다보면 좋은 기회가 거기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서 국정과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정부 정책에 수용하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역시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서 국정과제를 참고하고 거기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지혜, 투자에 대한 안목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좋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